주류 교단들이 강하게 반대해온 홍재철 목사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선출되면서 앞으로 한기총의 위상과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주류 교단들의 온갖 반대 속에 결국 한기총 대표회장에 오른 홍재철 목사. 홍 목사는 수년간 공들여온 한기총 대표회장에 오르는 목적을 일단 달성했습니다. 또 정관계정으로 2년 임기까지 관철시켜 홍 목사는 앞으로 2년 동안 한기총을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홍재철 대표회장 체제의 한기총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단 연로설과 허위학력 논란, 공동회장 자격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채 대표회장에 오른 홍재철 목사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기독교의 소리가 사회에 구석구석 전파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자문자다 해볼 때 아마 예스란 말보다도 노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나마 홍재철 목사가 이미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한기총에서 이단 연로 의혹을 깨끗하게 털고 가는 길입니다. 즉 이단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개혁 조경삼 목사 측과 세계보금주의연맹 WEA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장재영 씨와 결별한다면 어느 정도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 행보를 볼 때 홍 목사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이단으로 규정된 베리아 등의 단체들을 이단에서 해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더욱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장통합파 고신, 백석 등 이른바 주류 교단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총이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홍 목사로서는 주류교단 대신 군수교단에 더욱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한기총은 완전히 군수교단 연합기구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측이 당선 무효 소송과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각종 소송에 시달려 대표회장의 직무를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반발이 컸던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올랐지만 그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